제14층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적정 이경왕이라. 적정 이경왕. 이 일체 보장음으로서 경계를 삼고 종종 보의회에 의지해서 노문이 그 형상은 마치 집금강형이더라. 무변색 금강으로서 그 위를 듣고 14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잡유하니 부처님의 호는 변법계 승음이더라. 제15층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요 광명 등이라. 일체 장음장으로서 경계를 삼고 정화 망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이 마치 만자형과 같아서 만이수 향수해 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5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 위하여 순일 청량하니 불어는 불가 최복력 보조단이다. 불가 최복력. 최복할 수 없는 힘 보조단이다. 이런 말이죠. 제16층 차상의 과불 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 광보조라. 무진 보은 만이왕으로서 경계를 삼고 종종 향념 연화해를 의지해서 논문이 그 형상이 마치 국압형과 같아서 원광 만이윤 전단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6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작 위하니 불어는 청정목 공덕 아니더라. 제17층 차상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장음장이라. 일체 중생형 만이왕으로서 경계를 삼고 광명장 만이왕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은 팔우라 팔모가 났다 이 말이죠. 팔락형. 일체 윤이 산 보장음 화수망으로서 그 위를 듣고 17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 위하니 불어는 무해지 광명 변조 시방이더라. 제18층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진이라. 진을 떠나다 이진이라. 일체 수묘상장음으로서 경계를 삼고 중묘화 사야좌 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형상이 마치 주영과 같다. 일체 보향 만이왕 원광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8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여해서 순일청대하니 불어노 무량방편 최성당이더라. 제19층 차상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 보조라. 출 무진 보은 만이왕으로서 경계를 삼고 무량색 향념 수미산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그 상이 마치 화선포와 보화 선포와 같아서 보화가 선포했다 이 말이죠. 같아서 무연색 광명만이 왕 제천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9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잡위여해서 불어는 보조법계 허공공이다. 제20정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염이다. 이 보광명 일월보로서 경계를 삼고 일체 제천 형만이왕 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이 마치 보장구와 같아서 일체 보이당운과 그리고 만이등장망으로서 그 위를 듣고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애워싸 있어서 순일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복덕상 광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결. 모든 불자들이여 이 변조 시방 지연 보광명 세계 중
그 세계 종하고 위엔 세계고 이 전체를 20천 전체를 말하니까 세계 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밑에 이게 떠받들고 있는 거기에 처음에 그렇게 써놨어요. 유 여시경 불가설 이와 같은 등 불가설 불찰 미진수 광대 세계가 있어서 각각 의주하는 바와 의주에 머무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형상과 각각의 체성과 각각의 방면과 각각의 취입과 각각의 장음과 각각의 분재 한계, 각각의 항렬과 각각의 무차별과 각각의 역가지 힘으로서 가해주는 거가 주자비여라 두루두루 에워사 있나니라. 그 다음에 세계의 종종 형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뭐 아무리 뭐 쌍둥이라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모양이고, 뭐 꽃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른 모습이고, 나무 잎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한 나무, 한 가지에 있는 나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달라. 똑같은 나무 잎 같지만은 비슷하지 세밀하게 관찰하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르도록 돼 있고 달라야 되고, 그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자기 모양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모양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고는 자기 생각은 정상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비정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환경은 사실은 이게 세상 문제 해결 뭐 하는 그런 열쇠는 속에 사실 다 있어요. 해결책은 우리가 그걸 이제 제대로 인격화를 못 시키고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인생 문제 세상 문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길이 한두 가지 열쇠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열쇠가 아니에요. 열쇠가 여러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에는 그 중에 한 열쇠만 제대로 잡아도 그 하나의 열쇠로 다 열 수 있어요. 하나의 열쇠로 다 열 수 있어. 세상 얽힌 문제, 인생사에서 얽힌 문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얽힌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열쇠만 하더라도 다 열 수 있고. 그런데 여기 환경에는 수만 개의 열쇠가 있다고요. 이런 것만 하더라도 세계의 종종 형상이다. 이걸 우리가 사실 그 속에 표현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그 표현 다 하지 못한 것은 우리 각자 생각하고 알아내야 될 그런 우리들이 각자의 그 과제입니다. 그걸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부연 설명을 해야 할 일이죠. 여기 보면 소위 십불찰 미진수 회전형 세계, 회전형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상의 세계가 있다 이만. 그것도 십불찰 미진수가 그래.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강화형 세계가 있다. 강화형.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설류형 세계. 이거는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세계.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윤망형 세계. 이건 이제 수레. 수레 그 바퀴, 살이 있고 그렇죠. 수레 바퀴의 모양과 같은 세계, 이런 뜻입니다. 십불찰 미진수 선단형 세계. 이 선단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제단을 쌓으려고 천제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을 평탄하게 고르고 거기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가지고 이제 해놓은 것,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 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제갈량이 동남풍 불게 한다고 기도를 할 때 쌓아놓은 그 단, 기억나세요? 혹시 중국 영화를 안 보시나?
간을 차 근사하게 쌓아놨어요. 그 해당 그거 다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선단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그 다음 십불찰 미진수 수림형세계. 그 뭐 옛날 그 고전과 관계되는 거, 요즘 요 현대 그 무슨 소설이나 만화도 다 우리 인생사 세상사를 그리고 있지만 특히 옛날 고전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아주 좋은 교훈이 있고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특히 그 저기 저 서유기 같은 거, 그 아이들 보는 뭐 그 아동 그 소설이고 아동 만화 같지만은 그 속에는 전부 불교 내용이야. 전부 불교야. 그 불교 용어도 그냥 거침없이 갖다가 알아듣든지 뭐 독자가 몰라도 그냥 거침없이 원본에 원래 이제 불교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건 뭐 삼장법사가 말하자면은 경전구해오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참 그 구석구석 내용이 불교 내용이 참 많아요. 수림형 세계, 또 십불찰 미진수 누관형 세계, 수림형 세계가 있고 누관형 세계인데 누관형은 이건 이제 누각입니다.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시라당형 세계, 이거 저 앞에서 나왔는데 보옥, 아주 그 아주 청량한 아주 깨끗한 그런 그 옥, 옥의 형상과 같은 세계.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보방형 세계, 널리 모난 그런 세계. 또 십불찰 미진수 태장형 세계, 우리 뭐 그 태, 여기는 이제 태도 뭐 그 우리가 처음에 모태 있을 때 어떤 그 태입니다. 태장형 세계.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연화형 세계, 십불찰 미진수 금가라형 세계, 이거 대바구니라고 그러세요. 대바구니처럼 생긴 세계. 십불찰 미진수 종종 중생형 세계. 십불찰 미진수 불형상 세계. 부처님 형상과 같은 그런 세계. 십불찰 미진수 원광형 세계. 원만한 둥그런 그 광명의 형상과 같은 세계.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운형 세계. 그리고 구름자, 구름 모양 같은 그런 세계.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망형 세계, 그물 같은 모양의 세계. 그 다음에 십불찰 미진수 문달형 세계, 이게 창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과 같은, 창문과 같은 그런 세계. 여시 등이, 이와 같은 등이 불가설 불찰 미진수가 있거든. 난나 세계 각각도 십불찰 미진수 광대 세계가 주자위여라. 그 하나하나 세계에 또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여하고, 앞에서도 언급했고, 전번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모든 존재는 전부 끝없이 이것과 저것이 결합해서 있기 때문에, 결합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있는 존재라.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쪼개고 쪼개도 아직도 쪼개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쪼개서 그렇지, 사실은 아무 미세한 뭐 원자에서 뭘로 분자로, 그 다음에 뭐 퀵으로 뭐로 퀵에서 또 힉스로 이렇게 분해해 들어가더라도 아직도 쪼갤 것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존재가 서로 연기적 관계, 의지에서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환경은 이걸 이제 그런 교리적으로 뭐 그렇게 낱낱이 설명하진 않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한 이치를 그냥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바로 알라는 거예요.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여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거 그 꽃잎 하나, 나뭇잎 하나,
그것이 18차 미진수 세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야. 이걸 뭐, 정말 뭐, 퀵으로, 픽스로까지 분해해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그러니 뭐, 18차 미진수 세계가, 한 송이 꽂혔어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꽃 한 송이 가지고 그대로 18차 미진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무한히 확대해서 또 볼 수가 있고 무한히 축소해서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즘 뭐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잘 되어 있죠. 그들이 이위 권속하니 권속이 되었다 그랬어요. 권속. 그러니까 한 송이 꽃 속에 이걸 분해하면은 무수한 숫자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또 한 송이 꽃이야. 한 송이 꽃이라고. 그 화장장엄 세계도 큰 연꽃이 받쳐주고 있어. 큰 연꽃이 받쳐주고 있고, 그 외의 세계가 건립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일화, 세계 일화라고,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불교의 그 설명으로, 가만히 관조해 보면은 정말 아주 참 옛날 그 깨달으신 분들이 참 그런 깊은 이치까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설 일체세계, 설암바 일체세계가 다 이 무변 묘화광 향수회와 그리고 이 향수회를 에워싸고 있는 향수화, 향수화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밑에는 향수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향수, 그림, 1층짜리 그림, 20층 그림. 향수해가 되고, 위에 올라가서는 향수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면은, 공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승풍륜. 제일 밑에 이제, 공륜이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풍륜이 받치고 있는데, 바람이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향수회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앙에 글씨가 예향당 그랬어요. 예향당이란 말이 저 앞에서도 나왔고, 또 나올 겁니다. 예향당. 이러한 내용들이, 말하자면, 그림으로 이렇게 참 표현했는데, 그림 그린 스님이 참 너무, 내가 가만히 들여다 보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8권, 아이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공부를. 이 어려운 이 화엄경 공부를 해봤지만. 그 다음 뭐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방왕불 화엄경 권제 9 화장세계 품 제5지 2. 화장세계 품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이 세계 그 중앙에 있는 세계 중앙에 있는 이 저기 화장장엄 세계가 있고 이 제일 동방에 그 다음에 동방의 뭐라고 이구염장향수회 그랬죠. 동방의 이구염장향수회 그 제 4도 그림 봅시다. 이제 그 4도 그림 보면은 맨 중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변묘화광 향수의 이야기 이제 다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동자 써져 있죠. 이 향수에, 이 향수에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이구, 뭐라고 해놨어요? 염회장이라고 해놨죠? 여기 보니까, 이구 염장 향수해. 그렇게 해놨네요. 이구 염장 향수해. 예. 바로 그 그림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설명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이 먼저인지 뭐 그림이 먼저라고 봐야겠죠. 화장세계가 있으니까 그 화장세계를 환경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 우선, 옛날 경전에서 우선 하면 이제 이렇게 도는 게 우선이다. 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돈다. 우요삼잡 하면 여기다 또 맞춰서 보면 돼요. 중앙을 부처님이라고 보고, 중앙에 있는 그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맨 중앙에 이제 세 개를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동쪽에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10개의 그 세계를 이제 설명할 판입니다. 명칭과 연화장엄.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모든 불자들이여, 이 무변 묘화광 향수의 동쪽에, 중앙에 있는 게 무변 묘화광 향수입니다. 거기 적혀 있죠, 보면은. 그 11개 그림 있는 가운데 무변 묘화광 향수회라고 딱 적혀 있네요. 거기에 그 동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동 써놨죠. 동쪽에 차유세 향수회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염장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구염장이라고 밑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이구염장이며 거기에 출대연화가, 그것도 연꽃이 피어 있죠. 연꽃 대연화가 피었으니 이름이 일체향만이 묘장합니다. 그건 이제 뭐 글자 쓸 수가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세계종이 있으니 거기도 이제 그 아까 처음 봤던 그림처럼 세계종이 있어요. 전체를 20층을 떠받들고 있는 전체를 세계종 이렇게 합니다. 이주기상한 그 위에 머물고 있으니 세계종이 있어서 그 위에 20층이 있다. 이름이 보조찰선이다. 보살행후음으로 체를 삼으니라. 그 다음 20층 세계의 형상과 장엄.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생략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했다면은, 차중 최하방에 이 가운데 제일 밑에가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궁전 장엄당이다. 그 형상은 사방이 있다. 그리고 일체 보 장엄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연화광망으로서 그 위를 덮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위요해서 순일청자하니 부처님의 호는 미간광변조시다. 그래놓고 이제 그 위로 20층 이제 설명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사상의 과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덕화장이다. 그 형상은 주원 두루두루 둥글다 이 말이죠. 일체 보화 예해를 의지해서 머물며 진주당 사자 좌원으로서 그 위를 덮고, 이불찰 민주 세계가 위요했고 불어는 일체 무변 법회해다. 하나하나 과목을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사상의 과불찰 민주 세계야 유 세계 아니며 선, 변화, 묘화, 윤다. 형상, 극난과 같아서. 일체, 보, 장엄, 영망해를 의지해서 머물며, 종종, 장엄, 원광, 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삼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공덕상, 광명, 보조시며, 또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색, 광명이다. 그 형상은 마치 많이 보림과 같으며, 우변색 보향수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광명 진주 누각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어서 순유청대하니 부처님의 호는 선권속출음변조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차상에 불찰민주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계부라. 형상은 마치 연꽃과 같으며, 금강향수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이진광명향수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오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어는 법피 무진해며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시라 화강입니다. 기형이 삼각이며 일체 견고 보장음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살만이 관 광명으로서 그 위를 돕고 육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어는 청정 보광이더라. 이 위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명 보연화 장엄이다. 형여 반울이자 형상한 반울과 같다. 일체 연화 장엄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보화군으로서 그 위를 돕고 칠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해서 순일 청정하니 불어는 공덕 청정 안 공덕화 청정 아니다.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명 무구염장엄 무구염장엄이라 기상이 유여 보등 항열하며 보배 등불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다 이거죠. 의 보렴 장해 보렴 장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상우 향수 종종 신으로서 그 위를 듣고 팔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어는 해력 무능승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범음이라 형이 만자와 같으며 보이당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화 장음장음으로서 그 위를 듣고 구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어는 광대 목 여 공중 정원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이 무진수 음성이다. 그 형상이 유여 인다라왕과 같으며 일체 보수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악음 고개 운으로서 미무기상하니 그 위를 듣고 십불찰 민수 세계가 애워싸서 순일청정하니 불어는 금색 숨이 드니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